네, 안녕하세요. 저 열린연합교회 청년부 섬기는 이한일 목사라고 합니다. 물보러 뛰려고. 아니요, 세 가지밖에 안 해요. 세 가지. 저는 열린연합교회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리더 윤예찬 청년이라고 합니다. 아무래도 한국에서 청년들은 사실 내 교회다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어디를 떠나지 않고 돌발적인 상황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항상 고정적인 신앙생활이 좀 가능한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이민교회는 특성이 많고 이제 떠나가는 것이 많고 몇 개월 있다가 아니면 1년 아니면 2년 내 교회다 라는 생각보다는 잠시 내가 머물렀다 가는 곳이다 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청년들의 특성이 바뀌었다. 이민교회는 우리가 얼마 안 있다 간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아무래도 크기 때문에 눈치라는 것들이 한국에 비해서 조금 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. 다만 오히려 이걸 조금 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. 조언으로는 청년들이 어쨌건 한국에 있는 청년들보다 조금 높은 데 있고 그리고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을 향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청년들이 그것을 잘 발견했으면 좋겠다. 온전한 말씀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, 많은 세대들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고 있고 끝까지보다는 흐름과 또 생각과 또 비전을 따라서 나라를 옮기거나 한국에서처럼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 조금 그런 구조가 어렵다 보니까 개인적인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. 사실 어느 정도 목표를 가지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. 나는 직업을 가지겠다, 학위를 여기서 따겠다 라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제안을 했었을 때 마음을 여는 것 자체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.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감지력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저희가 도와주면 돈독하고 열린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지 않을까.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제 안에 너무나 그 꿈과 또 우리 교회 안에 긍정적인 요인을 많이 발견하게 되고요. 이제 다시 중력부가 새롭게 변화하고 새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 걸맞게 많은 분들이 기도와 관심 그리고 사랑 부탁드립니다. 청년들 신앙생활 하는 것들 참 쉽지 않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수련회를 떠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정기적인 모임을 꾸준하게 몇 명이 모이든지 저희가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 외국에서는 정말로 자기 스스로 살아내는 것 그리고 또 혹시나 의지를 하고 싶더라도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.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손을 뻗어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교회에 계신 분들께서 자기 자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모인다는 그 마음을 예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네 그리고 또 함께 격려도 해주시고 얘기도 한 번씩 나눠주시면서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적응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